자, 이제 레드 중간고사 마지막 범인 것 같아, 그제? 자, 그래서 이제 복수수에 대한 풀이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딴소리 안 하고, 알파고처럼 문제 푸는 기계가 돼서 차례대로 문제를 풀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소수에서 질문 못했던 부분들은 좀 이따 또 개별적인 시간 갖고, 그 다음 시험 볼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절대값 A에 B 빼기 C. 했는데 얘가 A에 C 빼기 B가 됐네.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네. 그이 말은 사실은 이놈이 0이 되면 되니 안 되니? 0이 돼도 돼. 이거 0이면은 이것도 0이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에서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 A 곱하기 B 빼기 C는요, 0보다 사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수면 부호가 밖에 나오는데, 는 항상 보통 큰 쪽에 붙이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억 갈게. 야, 기억 보자. 어이, 절대값 A에 C 빼기 B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0인 경우는 큰 의미가 없고, A에 B 빼기 C가 음수면 A에 C 빼기 B는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A에 C 빼기 B로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B 빼기 C로 나왔으니까 부동방이 잘못된 거야. 아, 부동방이 아니라 부호가 잘못된 거죠. 그럼 기억은 틀린 거고. 되겠어? 니은 볼까? 야, 니은 봐봐. A가 양수면 B하고 C 이렇게 되네. 근데, 아, 이 문제에서 0이 아닌 거라 했으니까 이제 사실은 눈이 붙지 않는 거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0을 빼는 게 맞고, 자, A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B에서 C를 빼서 음수란 얘기는 C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니은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지금 가겠습니다. 어이, A하고 B가 부호 같으면 AC의 부호도 양수여야 되니를 물어보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식을 전개하잖아? 그럼 주어진 조건이 사실은 AB 빼기 AC가 음수라는 조건이 사실 주어진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양수거든? 근데 양수에서 무엇인가를 빼서 음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거 무조건 양수 돼야 되죠? 양수 돼야 되죠? 그래서 디귿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참이 되겠네. 자, 이번에 2번 보도록 할게.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별로 풀고 싶지 않은 게, 그러니까 뭐 이런 사실은 문제는 이게 뭐 어느 단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복수수가 원래 이제 실수의 반대 개념이니까 실수라고 하는 절대값의 성질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낸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일단 B도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 세모라는 연산은 둘의 차이, X 빼기 Y의 절대값 둘의 차이.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의 연산 기호는 뭔 계산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 X를 집어넣고 여기에 Y를 집어넣게 되면, 아,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해봐야 돼, 9가지 경우를. 근데 이 주어진 시간 안에 9개를 다 하는 거좀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나머진 니네가 한번 조사해 볼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냐? 자, 지현아, A 얼마 할까? A 얼마 할까? 1, 2, 3 중에 1, A가 1, B는 얼마 할까? B는 얼마 할까? 2? 자, A가 1이고 B가 2인 경우, 뭐 이렇게 신중하게 고를 필요는 없는 건데 보도록 할게. 그럼 처음에 위에서 1하고 B가 세모 연산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죠. 그럼 세모 연산을 통과한, 자, A 대신에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세모 연산 집어넣게 되면 그 결과는 1이라는 결과 나오겠지? 둘의 차이니까. 그럼 밑에 2 연산 결과와 B 대신에 2라는 놈을 어디에 집어넣게 되면, 동그라미 연산 상자에 집어넣게 되면 2를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로 나누면요, 나머지가 있을 수가 없죠. 1로 나누면 몫이 무조건 2고 나머지는 0이지? 그럼 이거의 결과는 뭐가 돼서 나가다? 0이 돼서 나갈 수밖에 없겠지. 0. 자, 밑에 연산까지 볼까? 야, B하고 A의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2하고 1의 차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여기에 결과는 1이 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럼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둘의 차이를 계산. 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자, 둘의 차이를 또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1하고 0의 차이는 얼마가 나냐면 1만큼 차이 나니까, 그럼 이건 내가 만족하는 A하고 B에 대한 수성이 되는 거야. 다 하란 얘기입니다. 자, 특별히 이거를 쉽게 해결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어디에 들어갈 새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적합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본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참고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2-2번 문제를 해결해 봤고, 넘어가서, 자, 6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에 1번. 야, 하지 말걸 그랬나?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 6번에 1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대로 통분을 하잖아? 겁나 복잡해지지. 그지 않니?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왜냐면, 분모의 미지수가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화하는 과정 중에 제곱이 막 생기게 되고, 그래서 통분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사실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야, 좌변은 좌변끼리 통분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통분을 해볼게. 그러면 계산이 좀 간단해지거든. 생긴 모양이 분자가 다 1이고 또 빼기로 돼 있으니까. 그 왼쪽을 1 더하기 i와 2 더하기 i로 통분을 하면, 집중해. 분모 분자의 2 더하기 i를 곱해줄 거고, 분모 분자의 1 더하기 i를 곱해주게 될 거야. 결과적으로 분자에 1이 남게 됩니다. 그럼 얘도 통분을 하면, 목소리 왜 그래요? 자, a 더하기 i하고 b 더하기 i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는 분모 분자에 b 더하기 i 곱해줄 거고, 여기는 분모 분자에 a 더하기 i 곱해줄 거고. 계산해볼까? 자, 분자 2 더하기 i에서 1 더하기 i 빼니까 1밖에 안 남아. 밑에는 실수 부분 2에 허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3 i가 되게 되고. 그럼 여기는 계산해볼까? 얘랑 얘랑 곱한 ab, 허수 허수 곱한 마이너스 1에 더하기 a 더하기 b i인데, 여기는 얘에서 얘뺀 뭐가 나오냐면 b 마이너스 a라는 결과가 나와서, 크로스로 곱하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a하고 b 계수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 왜? 뭐 잘못 계산됐나? 누가 방금 응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누가 응 그랬다고? 아, 리액션. 자, 얘랑 얘랑 곱해주면 ab 마이너스 1에 a 더하기 b i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b 빼기 a의 3배의 b 빼기 a의 i가 됩니다. 그럼 계수 비교는 그냥 하잖아. 실수는 실수끼리 계수 비교해 주시고, 허수 부분, i의 계수인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수 비교해 주시고, 그럼 이제 a하고 b에 대한 뭐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6번에 1번이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냥 실수화해서 시도를 했거든? 너무 복잡해지더라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답 봤습니다, 선생님도. 자, 6번에 1번. 이 표를 쳐놨죠? 이상하다, 문제. 자, 그래서 6번에 1번.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른쪽에 6번에 2번. 근데 그나마 6번에 2번은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에 2번은. 얘는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e, y-i를 곱할게. 이건 좀할 만한데, 6번에 2번은. 야, 양변에 뭘 곱한다고? e, y-i라고 하는 실수화를 하는 게 아니라 e, y-i를 양변에 곱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식이 바뀌냐? 2하꾼 되고요. y-i가 됩니다. 원래 xi가 있었었는데 ey-i가 되고요. 오른쪽은 두 배에 뭐가 되냐면 y 더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요거 좀만 정리할까? 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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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exy인데, 그럼 i 곱하니까 exy의 i고, i랑 마이너스 i 곱하면 플러스 1이거든? 그 n 더하기 뭐가 되면 exy가 되겠네. 실수 부분 써줄게. y 더하기 exy가 EY가 돼야 돼. 허수 부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의 계수인 마이너스 1에 I의 계수인 EXY를 더했더니 I의 계수에 해당하는 뭐가 돼야 된다? 2가 이렇게 돼줘야겠네.
그럼 넘어가면 3에 나누면 2분의 3. 그럼 x랑 y랑 곱한 게 2분의 3이 되겠네. 그러니까 2분의 3 넘으면 얘는 3이 되겠네. 그럼 넘어가면 y가 3이 되고 집어넣어주면 x는 2분의 1 되고 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번에 2번도 실수화할 생각하지 말고, 응? 실수화할 생각하지 말고, 자, 넘겨서 계산해 주는 게 무난하겠다. 됐습니까? 자, 6번에 2번 문제를 해결해 봤어. 7번에 1번은 좀 의외인데, 아, 목소리 왜 그러지? 7번에 1번 궁금한 사람? 아까. 두 명 있어서. 7번에 1번? 왜 7번에 1번 같은 거 궁금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7번에 1번 같은 거 궁금하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지금. 디스하는 거 같은데. 2번인 줄 알고. 아, 7번에 1번. 농담. 7번에 1번.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농담 좀 하면서 웃으면서 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자, 7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니래.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둘 다 0이 되는 건 안 돼. 근데 복수수라는 놈이 실수 부분 인수분해 할게. m 빼기 2와 m 더하기 1이란 놈을 가지고 있고 허수 부분도 m 빼기 1과 m 빼기 2라는 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0이 아닌 복수수라 했으니까 절대로 m값은 누가 되면 안 되냐면 2가 되면 안 돼. m2가 되면 다 사라져서 그냥 복수수가 0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럼 첫 번째 실수가 되는 m1은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1이 되겠죠? 근데 미조처 제곱이 음수? 순허수란 뜻이야. 순수한 허수. 실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순허수만이 제곱해서 음수가 되거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m값을 m2로 하겠다? 그럼 m2는 순허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둘을 더해주면 정답은 0이 정답이 되겠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제곱해서 음수다. 제곱해서 양수다. 0이 아닌 실수. 일반적인 복수수는 제곱하면 i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 부호를 얘가 썼거든. 그래서 제곱해서 실수, 음수, 양수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건 좀 약간 독특한 조건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제곱해서 양수면 0이 아닌 실수. 그러니까 정리해볼까? 야, z가 a 더하기 bi잖아. 그럼 z의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더하기 2abi가 돼. 그래서 z제곱이 부호를 가지려면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돼서 이게 사라져야 부호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복수수의 제곱이 음수란 얘기는 z가 순허수란 얘기고 아 이렇게 목소리 그럼 z제곱이 양수란 얘기는 일단 얘가 사라지는데 a하고 b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럼 z는 0, 2, 아닌 실수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거 정도만 뭐 기억해 두면 되지 않을까 뭐 z제곱이 0이 되는 거는 뭐 크게 이게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z제곱이 0이다라고 하는 건 얘가 0이고 그 a하고 b가 서로 같거나 반대 보는데 그러니까 그럼 복수수의 제곱이 0이 된다는 얘기는 z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되겠어? 오케이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7번에 2번을 보면 말이야 제곱할게 실제로 이거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좀 해봐야 돼. z제곱이 순허수래. 어이, a제곱 더하기 bi를 내가 지금 현재 제곱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앞에 거의 제곱인 a4제곱, 뒤에 거의 제곱인 마이너스 b제곱에 더하기 2, a제곱 b에 i인데 얘가 순허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얘를 마치 A가 X인 것 마냥 B가 Y인 것처럼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럼 이 조건도 X4제곱 빼기 Y제곱이 0이다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지? 그럼 넘기고 풀마루트 씌워주면 Y가요 풀마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0이 되면 순실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A하고 B가 0이 되는 이 점은 제외하고 표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5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되겠냐? 오케이. 자, 7번에 2번이었어. 야, 그리고 야, 혼나야 돼. 8번에 2번하고 9번에 2번하고 이런 문제 질문한 친구들은 사실은 좀 혼나야 돼. 어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특수한 3차 방정식이라 그래서 오메가하고 알파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을 쓴 결과도 니네가 기억을 해두라 그랬지. 2대 1대 루트 3.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지문한 몇 번이냐면 8번에 2번을 보면 2대 1대 루트 3이 보이지 않니?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거 보면 이거 그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이게 오메가인지 알파인지는 알기가 힘드니까 계산을 하겠지만 이런 건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8번에 2번이야. 반성해. 야, 알파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인데 집중해라. 2알파는 1 더하기 루트 3i인데 2알파 마이너스 1은 루트 3i인데 제곱하면 4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이어서 넘기고 나눠주잖아? 그럼 바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야. 익숙하지? 알파 3승 얼마야?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죠. 알파 6승은 얼마야? 주기가 6입니다. 베타도 마찬가지니? 넘기고 계산하면 동일한 결과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 이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알겠니? 이게 사실은 왼쪽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 좀 이따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 하여튼 비율이 되게 중요해.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근데 구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 구주입자 입시. 자, 알파 제곱 더하기 1의 전체 20승 플러스 베타 제곱 더하기 1의 전체 20승. 야, 봐라.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1 넘겨보면 알겠지만 이거 알파제. 항상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베타제. 6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게? 6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게? 2죠. 그럼 이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네. 근데 두 근의 합은 1이고 두 근의 곱도 1이니까 합 작업에서 곱 두 개 빼주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복소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 나올 수도 있고 곱셈 공식에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건 나와. 오메가 알파 조금은 나온다고. 2대 1대 루트 3 기억해 두길 바래. 자, 8번에 2번이었고요. 그럼 9번에 2번 보자. 야, 눈으로 계산해봐. X3승이 1인 놈이야? X3승이 마이너스 1인 놈이야? X3승이 1. 그죠? 넘기면 중간에 부호가 더하기야. 야, 쟤는 왜 이렇게 빨리 하지? 라는 게 아니라 한번 봐봐. 9번에 2번을 보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지. 풀만 상관없다고. 똑같다고. 근데 여기 봐라. 넘기면 제곱했을 때 X의 개수가 플러스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된다고. 요거 넘기면 더하기가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더하기냐 빼기냐가 중요해. 여기 풀면 안 중요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여기가 더하기냐 빼기냐에 따라 어떤 방정식에 나오게 된 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는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알파 3승은 얼마가 됩니까? 1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1이죠? 주기 3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100개 더하라고 하지? 3으로 나온 나머지 1개지? 1개만 계산하면 돼. 제일 앞에 있는 알파만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알파가 누구야? 자기 자신.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자, 자기 자신이 그냥 정답이 된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틀리지 맙시다. 오늘도 나올 수 있어. 자, 밑에 있는 10번의 1번과 10번의 2번 문제 볼게. 민성아, 서로 다른 이러면 뭔가 좀 떠오르는 거 있어? 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풀 때도 서로 다른 이러면 우리가 어떤 좀 계산을 좀 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있니? 나 문제 먼저 써볼게. 서로 다른 떠오르는 거 없어? 없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서로 다른 이러면 보통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는지. 보통은 한 번 빼고 한 번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순수한 녀석들. 야, 얘에서 얘 빼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고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얘가 더하기가 되니까 x 빼기 y 는 0 된단 말이야. 근데 서로 다르란 얘기가 x하고 y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고
x 빼기 y가 여기 아니란 뜻이기 때문에 보통 빼서 x 빼기 y 인수분해 하고 그 x 빼기 y로 나눠버린단 말이야. 0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 x 빼기 y로 나누면 식 이렇게 바로 정리 가능할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 얻어낼 수 있겠니? 하시겠니? 오케이? 그럼 더합니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되냐면 4i가 돼.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잠깐만 더했니? 더했죠? 더했죠?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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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두 개의 xy를 빼고 그 다음 x 더하기 y가 지금 현재 1이지?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1이지? 그럼 더하기 1이 뭐가 되냐면 지금 4i가 되는 거야. 계산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야. 근데 x 더하기 y...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맞냐? 야, x 더하기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니? 1이니? 그럼 x랑 y의 곱 구할 수 있겠니? 자, 요거 넘어가고 얘 이쪽으로 이용하면 2xy가 자, 2 빼기 4i가 되고 x랑 y랑 곱한 놈은 1-2i가 되더라. 합은 이거고 곱은 이거고.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x제곱을 구하든 y제곱을 구하든 계산해 주시면 돼. 할 수 있겠어? 밑에 갑자기 넘어오는 거 모르겠어요. 여기서 일로? 이거 곱셈공식 변형한 건데. 얘를 그냥 이렇게 쓴 건데. 그리고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인 거 집어넣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10번에 2번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으로 해결이 되는데 보긴 할게. 정리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10번에 2번. 서로 다른 복소수 XYZ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YZ가 I고 Y제곱 마이너스 ZX도 I고 Z제곱 마이너스 XY도 I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할 거야. 야, 얘에서 얘 뺀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돼.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부호가 더하기가 되니까 XZ에 마이너스 YZ가 얘 여기 되게 돼. 그래서 X 빼기 Y에 X 더하기 Y로 그 다음에 Z로 묶어주면 X 빼기 Y로 인수는 되고 그럼 절대로 X 빼기 Y는 여기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변을 X 빼기 Y로 나누게 되면 집중 X 더하기 Y 더하기 Z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자 X하고 Y하고 Z에 대한 아주 소중한 식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죠. 되었나요? 이번에 더 합니다. 모두 다 식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그래서 이 식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서 XY도 빼고 YZ도 빼고 ZX도 빼면 얼마? 3i가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제곱의 합이거든? 그럼 제곱의 합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면 얘를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곱셈공식 변형 좀 해야겠는데? 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3개 빼야 되지. 야, 2이 나오려면 3개의 xy, yz, zx를 빼야지만 3i가 되는 거지.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니까 이 친구는 0이고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i인 거야? 마이너스 i? 그럼 여기는 부호를 포함한 이 친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지? 그럼 넘어가주면 정답은 2i가 정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단원 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모든 문자에 공평하게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 대칭식, 순항식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빼거나 더해서 계산하는 경우들이 좀 빈번해. 나 졸려? 자, 너무 알파고처럼 문제만 풀었나? 응? 2분의 A-B 그거 해도 되게 되지. 근데 A 빼기 B하고 B 빼기 C하고 뭐 그걸 아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아는 정보가 이거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변형을 해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10번에 2번이었습니다.
옆에 교실에서 수업하는 소리 들린다 그지? 무슨 수업하니 우리 맞춰볼까? 모르겠습니다. 자, 잘 안 들리는데. 자, 11번에 1번하고 11번에 2번 문제 볼게. 복수수 A 더하기 BI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한단다.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야, 봐. 마이너스 1 더하기 I에 Z라고 하는 A 더하기 BI를 더한 놈을 제곱했는데 음수래. 또 나왔네. 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이 실수 부분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게 돼. 근데 만약에 허수도 사라지면 큰일 나죠? 허수도 사라지면 제곱하면 음수가 아니라 0이죠? 그래서 허수 부분인 B 더하기 1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정보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순허수. 그렇다면 두 번째. 야, 복수수를 제곱했대. A 더하기 BI를 제곱했대. 근데 A가 1이니까 1 더하기 BI를 제곱했다라고 봐도 되고, 그러면 1 빼기 B제곱에 더하기 2BI가 되게 되는데 그 연산 결과가 마이너스 3 더하기 4I로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B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11번에 1번. 후이. 자, 11번에 2번 볼까? 첫 번째 봐봐. 야, 제곱한 게 음수래 또. 복수수가 2a-b 더하기 3 플러스 a 더하기 2b만큼의 i로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제곱한 게 음수라는 건 여기는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a하고 b라는 조건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됐어? 근데 밑에 봐봐. 누가 순허수? z라고 하는 z 더하기 1 빼기 i에 i를 곱한 놈이 이게 순허수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야, 뭐에다 i를 곱한 게 순허수란 얘기는 이게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수. 실수에 i를 곱해야 3i, 4i, 5i 등과 같은 순허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얘가 실수? 그러면은 z에 1을 더하고 i를 뺀다? 그럼 z에 1을 더해주고 여기서 1을 뺀다? 근데 그게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하고 b에 대한 이 두 개씩을 연립해 주시면 a가 b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11번에 2번 문제였습니다. 11번에 2번. 자, 13번에 2번하고 14번 정도까지 하고, 이게 한 반 정도는 아직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래. 한 요 페이지까지 정도만 하고. 근데 우리 지금 시간이 몇 분 된 거냐? 15분의 시간인가 40분밖에 안 됐지? 아,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힘들까요? 애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자, 13번에 2번 문제 볼게. 복소수 알파 베타 Z에 대해서 그 결과가 항상 실수인 것만을 골라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잘 들어봐. 이거 아마 니네가 생각하는 거랑 아마 좀 선생님이 다르게 설명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 첫 번째 기억. 알파 베타 바 더하기 알파 바의 베타라는 놈이 알파하고 베타가 정말 말 그대로 랜덤한 복소수일 때 항상 이게 실수인지를 확인할 건데, 야, 봐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니? 알파 베타 바 더하기 알파 베타 바의 켤레 복수수라 할 수 있니? 사실 니네가 스스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보면은 나 복수수고 얘도 복수수고 그럼 곱하면 복수수인데 알파 베타 바를 어떤 임의의 복수수라 생각을 하면, 근데 그 복수수랑
그 복수수에 켤레 복수수를 더하게 되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사라지고 그럼 이거의 결과는 실수 일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좀 보란 얘기입니다. 다 A 더하기 B이에 B, C 더하기 D이 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서 접근을 좀 하달라는 얘기죠. 니은 볼까요? 자, 니은은 지금 나와 있는 식자체가 서로 켤레복수수의 관계에 있는 놈이 아니야. 그럼 니은은 분자에 있는 Z바의 I로 인수분해 하게 되면 1 더하기 Z 더하기 1 더하기 Z바분의 1 이렇게 돼. 인수분해 하면. 그러면 Z I 각각 통분하는 거야. 1 더하기 Z 더하기 Z바 더하기 ZZ바에 Z 더하기 1 더하기 Z바 더하기 1 되는데 자 일단 얘는 실수죠. 켤레복수끼리 더하거나 곱한 결과는 무조건 결과와 실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냥 실수야? 근데 얘가 실수라는 보장이 없죠? 물론 Z가 순허수인 경우에는 곱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보장이 없죠? 반드시 실수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실수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겠지? 나랑 나의 켤레복수수를 더하고 곱한 결과들 디귿 같게 야 디귿도 한번 봐봐. 디귿에 지금 항이 두 개니? 디귿에 항이 두 개니? 디귿에 항이 두 개니? 이거 둘의 켤레복수수 아니니? 봐봐. 켤레복수수 아니니? 야, 뭔 말이냐면 Z바 더하기 1 그 다음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의 더하기 1이라는 이놈의 뒤에 있는 어떤 하나의 복수수를 더했는데 다은아 얘랑 얘가 서로 켤레 복수수에 관계 있지 않니? 얘가 Z 더하기 1이고 Z제곱 마이너스 Z 더하기 1인데 야 봐봐 여기에 켤레 복수수를 하잖아? 그럼 각각 켤레 복수수 되지? 그 다음 켤레 복수수가 다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바꾸고 이건 바꿀 거 없고 바꾸고 바꾸고 바꿀 거 없고 하면 딱 되지? 이 둘이 무슨 관계다? 전체적으로 보면 켤레 복소수의 관계에 있는 놈들이다. 그럼 너랑 나랑 어차피 복소수 지지고 볶으면 복소수일 텐데 켤레 복소수인 놈들끼리 더해줬으니까 그 연산 결과는 실수일 수밖에 없다. 자 이게 13번에 2번에서 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돼. 기억? 이거지? 근데 요게 되는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 자, 14번에 1번하고 14번에 2번은 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내용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 14번에 1번 무슨 함수니? 네가 나에게 어떠한 복소수 A 더하기 BI를 집어넣게 되면 실수 부분인 A를 취하는 함수야 일종의. 네가 뭔가 집어넣으면 나는 너의 실수 부분을 가져가겠다. 기억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Z1과 Z2를 임의의 복소수로 놓고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긴 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 Z1을 A 더하기 BI, Z2를 C 더하기 DI라고 놓고 계산을 합니다. 야, 근데 기억 봐봐. 맞을 것 같지 않냐? 더한 다음에 실수 부분을 가져가나 실수 부분을 구한 다음에 더하나 똑같겠지? 야, 봐봐. 얘 실수 부분 A하고 얘 실수 부분 C를 더해서 A 더하기 C를 만드나 더한 다음에 실수 부분 가져가서 A 더하기 C를 만드나 똑같잖아. 그 기억은 당연히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니은이 근데 문제일 것 같아. 니은의 우변은 A 곱하기 C니 너와 나의 복소수의 실수 부분끼리 곱한 니은의 우변은 A씨인데 좌변 뭐야? 둘 곱한 다음에 실수 부분이야. 얘랑 얘랑 곱하면 AC라고 하는 놈도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D라는 놈도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다는 건 너무 좀 허무 맹랑한 소리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은 성립하지 않고 그럼 지긋도 그런데 제곱한 거에 실수 부분이 같으면 제곱한 부분의 실수 부분 너 제곱한 거의 실수 부분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얘의 제곱한 거의 실수 부분인 c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같으면 a랑 c도 같고 b랑 d도 같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그거 너무 좀 허무맹랑하지 않나? 이거면 이거 되겠지만 얘가 이라는 건 아니 미지수가 4개인데 인수분해 아무리 해도 같다는 건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발레를 들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잘못된 얘기 된다. 짜게 14번에 1번이야. 아, 그래도 사탕 한번 먹고 갑시다. 난 신 거. 난 신 거 먹을래요. 아, 그래? 어? 많이 쉬냐? 응, 많이 쉬어. 쉰 거? 응. 많이 쉬지. 랄라라. 먹어보고 싶긴 해? 어떤 맛일까? 궁금해? 경험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매니아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별로. 너 먹어봤나 그거? 그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고. 아 힘들어. 자, 14번의 1번 문제 살펴봤고요. 14번의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GA 더하기 BI라는 이 함수는 네가 어떠한 복소수를 집어넣잖아? 뭐 하는 함수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위치를 바꾸고 부호까지도 바꾸는 일종의 하나의 함수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바꿔주고 근데 실수 부분의 부호까지 바꿔가지고 집어넣어주고 뭐 이런 일종의 함수인데 그럼 여기는 귀형, 니은, 지긋도 Z를 임의의 A 더하기 BI라고 놓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기억 볼까? 좌변은 연산 결과니까 B-AI고 우변은 켤레 복소수인 A-BI에 뭘 곱한 놈이냐면 I를 곱한 놈이 서로 같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어때? 같아? 여기는 마이너스 AI고 여기는 더하기 AI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은 안 돼! 그럼 니은은 뭘 얘기하고 있냐? 켤레 복소수를 넣어봐라. 어? 그거랑 자 GZ의 켤레 복소수의 반대부가 하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GZ가 이건데? 그럼 그거의 켤레 복소수는 B 더하기 AI인데? 자 이게 서로 성립하냐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거든? 니은이? 그럼 어떻게 돼? 실수 부분이 허수 부분으로 가는데 부호가 바뀌어서 가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AI로 가겠고 허수 부분 실수로 그냥 오거든? 마이너스 B 되겠고 그 오른쪽은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I 성립하네 성립하네 좌변 같네 그 뒤에는 참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디귿 GZ B 빼기 AI와 켤레 복소수 A-BI의 I를 곱한 놈이 같다면 그러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비교해서 여기 있는 B와 실수 부분 야 여기다 이거 곱하면 B 있는 건 같은 건 당연한 거지. 허수 부분 볼까? 허수 부분 마이너스 A고 허수 부분 A거든? 그러면 A가 0이 된다는 얘기거든? A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순허수란 얘기죠? 순허수란 얘기죠? 순허수란 얘기죠? 근데 얘가 순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니은 지긋이 참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일반적인 A 더하기 BI라는 거 이런 거 놓고 계산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어떻게. 그래, 다음 문제가 좀 중요하니까 잠깐 쉬고 갈게. 다은아? 다은아? 한 번만 끊고 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부터 또 계속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왜 그 특파원들 있잖아. 그게 그 앵커가 얘기한 게 한 발이 느리 들으니까 아 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그 한 발 느린 그 반응 속도가 있죠 항상. 16분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강의 나중에 본 사람 저놈이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야 봐라 이거는 마찬가지로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야. 되게 잘 나오는 문제야.
W의 결과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2의 i고, 그럼 W바라고 하는 놈은 2분의 1 빼기 루트 2 i라는 걸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말 안 끌게. 야, z가 5w 빼기 1분의 3w 더하기 1이거든?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z랑 z의 바 곱하고 싶대. z는 5w 빼기 1분의 3w 더하기 1이잖아. 그럼 그거의 켤레복수수는 원래는 써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다 각각 켤레복수수가 전개돼 들어가니까 그럼 3w 바 더하기 1을 5w 바 빼기 1로 나눈, 자 이게 바로 z와 그거의 켤레복수수를 곱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리액션만 하지 말고 자 분자 곱해주면 9ww 바 오메가를 의도한 것 같지만 뭐 중요합니까? 3ww 바 더하기 1, 그럼 분모는 25개의 ww 바 5개의 ww 바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래서 켤레복수수의 합과곱을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돼. 민성아, 모든 걸 다 이런 듯한 표정으로 보기 좀 알고. 자, W랑 W바를 더하면 실수끼리 더해주니까 1이고 W랑 W바를 곱하잖아?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4입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3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바로 16번의 1번 문제입니다. 어디 좀 이해가 되냐? 그럼 16번의 2번은 사실은 더 쉬운 문제죠. 16번의 2번 한번 볼까? 거의 같은 패턴인데 야, 지금 z를 w 더하기 1분의 2w 더하기 1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z 더하기 z바를 구하래? 그럼 z는 w 더하기 1분의 2w 더하기 1이고 그럼 그거의 켤레복수수는 w 바 더하기 1분의 2w 바 더하기 1, 이거를 계산해서 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통분하죠?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W 바 더하기 1.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에 W 바를 곱해야 돼. 이미 2W 더하기 1이 있는데 여기다가 W 바 더하기 1을 곱해주고 여기는 이미 2W 바 더하기 1이 있는데 분모 분자에 이쪽 분모인 W 더하기 1을 해주고 싹 전개한 다음에 위에 주어진 W와 W 바의 합 주어졌죠? 마이너스 1이라고. 자, W랑 W 바의 곱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16번의 2번인데 하는 이 유형은 잘 나오는 것 같아. 자, 넘겨볼게. 17번의 1번. 야, 이거 혹시 계산해봤냐? 17번의 1번에 나와있는 거지 같은 복수수 Z가 아, 뭐 이래. 루트 2 마이너스 3i 3 더하기 루트 2i라고 하는 이거 혹시 실수하지 않아 보고 질문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야. 실수하잖아? 겁나게 간단한 결과 나오게 됩니다. 해봤니? 해보면 그냥 i가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루트 2 더하기 3i를 곱하잖아? 안 될 것 같지? 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생긴 게 복잡하다고 안 풀고 그러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z가 ii. 그럼 w란 놈은 루트 2분의 i에 1 빼기 i. 근데 i에 켤레복수 쓰면 다시 더하기로 바뀌어서 이게 바로 w가 되겠죠? 됐나요?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 루트 2분의 i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건 얘를 도대체 몇 번을 곱해야 1이 되냐? 저놈을 몇 번을 곱해야 1이 되냐? 제곱부터 해볼게. W제곱은요? 부모 제곱하면 2고요.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i 되는 거 알겠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1과 뒤에 거 제곱 1이 사라지고 얘랑 얘랑 곱한 거 두 배인 마이너스 2i, 즉 마이너스 i야. 그럼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 W의 4승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죠? W의 8승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도대체 몇 번을 곱해야 1이 되냐? 8번을 곱해야 1이 된다고. 주기가 8이라고. 그럼 100 이하에 10,
두 개가 존재하겠죠. 100을 8로 나눈 나머지. 아, 목. 12. 그래서 12개의 100 이하의 자연수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게 17번에 1번이 하고 싶은 또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생긴 게 그지 같아가지고 어우, 그런데 해보라고 해보면 간단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17번에 2번도 바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세를 몰아붙여서 17번에 2번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니네가 질문하지 않았던 앞에 페이지의 15번 유형처럼 Z 대신에 A 더하기 BI라고 놓고 대입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 보면 해봤니? 그러면 A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1이 나오게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실수분 실수분끼리 허승허승끼리 비교해주면 나오거든? 그 말은 Z가 뭐가 된다? 1 빼기 I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도대체 얘를 몇 번을 곱해야 양수가 되냐라고 또 물어보고 있다고. 그럼 곱해볼까? 야, Z의 제곱. 앞에 거 제곱이라고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I가 돼. 양변 제곱하면 Z의 4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돼. 아직까지 실수, 양의 실수는 아니야. 그럼 양수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곱해주면 Z의 8승이 뭐가 되게 된다? 얘가 16이 되고 양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의 값은 8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혹시 Z가 이렇게 되는 게 궁금하면 이거는 이제 앞에 15번 유형 거기 A 더하기 BI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야, 18번에 2번이 좀 어려운데 내가 어서 봤는데 보잉고였던 것 같아. Z가 4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에서 1 더하기 2z 더하기 2의 제곱의 z 제곱 더하기 2의 3승의 z 3승 더하기 2의 10승의 z 10승이라고 하는 얘의 결과를 a 더하기 bi로 계산하고 싶은데 역시 이거 보면 뭐 좀 떠오르는 거 없니? 보면 떠오르는 거 없니? 선생님이 아까 기억해두라는 거랑 사실은 2대 1대 루트 3은 괜찮은데 이게 지금 4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이거 양변에 2 곱하면 그냥 간단히 해결이 돼. 양변에 2를 곱해서 2z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되고 그래서 2z라고 하는 놈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자 알파 3승 1이니 마이너스 1이니 알파 3승 1이니 마이너스 1이니 저는 알파 3승 1이니 마이너스 1이니 찍었지? 이거 마이너스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야 봐봐 넘어가고 넘어가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1이니까 전개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 나오게 돼. 쟤는 알겠어? 이게 넘기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가 없잖아.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럼 알파의 3승 얼마야? 1이죠? 근데 이게 1이고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 제곱이고 얘가 알파 3승이고 얘는 알파 몇 승? 10승이죠? 주기 얼마? 3. 몇 개씩 사라진다고? 3개씩. 그 여기는 9개가 사라지겠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1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1 더하기 알파본데 2z 바로 이놈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계산한 얘기고 그 얘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i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원하는 결과였어. 서술형에서 만약에 터는 거예요. 3개씩 끊는 걸로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양변의 알파 n승을 곱하면 알파의 n 더하기 2승 알파의 n승 n 더하기 1승 알파의 n승은 0이므로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뭐 연속된 3개씩은 사라진다? 그냥 저 정도만 쓰고 털어도 되죠. 그렇지 뭐 그래도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면은 이거 안 써도 그냥 뭐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볼 텐데 근데 뭐 만약에 하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서술형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면 논리적이면 괜찮은 거거든. 근데 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8번에 2번이었습니다. 보이네 나왔던 것 같아. 현준아. 5로 나왔나? 이게 5분의로 나왔나? 이상한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
자, 19번에 이번에 나와 있는 복수수도 실수화를 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알파의 n을 an이구나. 자, an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마이너스 i의 n제곱 더하기 n제곱 분의 1. 얘는 주기가 얼마지? 얘는 주기가 얼마지? 네 개죠. i하고 마이너스 i는 주기가 네 개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계산할 필요 없겠지? a1, a2, a3, a4 계산한 다음에 25세트 하고 두 개 하면 되겠지? 되겠니? 100이니까. 그럼 이제 a1도 구해볼까? 자, 마이너스 i의 1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1승이야. 분모분자 보급해. 사실은 실수화하고 하는 과정은 니네가 잘 하겠지만 자, 분모분자에 i를 곱해주잖아? 그럼 밑에는 마이너스 i 제곱인 1이 되고 그냥 i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i랑 i랑 더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니? 0 되죠, 0. 0. a2 간다. 마이너스 i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분의 1이야. 마이너스 2 됩니다. 마이너스 2 됩니다. 자, a3 가볼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분의 1이래. 계산해봐, 얼마인지. 왜냐면 느낌은 0인데. 0인가? 0인가? 얼마죠?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나 사실은 이거는 마이너스 i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 세제곱 분의 1이고 근데 마이너스 i 세제곱이라는 게 사실은 i잖아? 그럼 i 더하기 i 분의 1이지? 결과는 얼마가 된다? 0이 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a4만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a4는 마이너스 i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제곱 분의 1이라 얘 2지? 0 마이너스 2, 0, 2. 0 마이너스 0, 2. 이게 반복이 된다고. 세트가 4개니까 주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자, 0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2를 25세트 해주고 앞에 거 2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겠죠? 102개니까. 그러면서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건 마이너스 2가 남게 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맨날 이 패턴인가 봐. 좀 이해가 되니? 자, 주기가 4다. 4개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주기로 돌리자. 이게 컨셉이야. 그냥 쭉 써서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i 분의 1 해갖고 마이너스 i 제곱 해갖고 i 역수끼리 묶고 역수 아닌 것끼리 묶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맞아 맞아 상관없는데? 지금 얘네 관계 뭐냐면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쭉 나열하고 쭉 나열해서 끼리끼리 계산하겠다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그냥 이게 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고 얘는 얘가 난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 상관없습니다. 19번에 2번이었습니다. 넘겨볼까요? 21번에 1번. 아 이거 고전 문제인데 참. 고전 문제인데. 이걸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야 21번에 1번 간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야 몇 문제 안 풀었는데 힘들면 어떡한데. 아 이거 일요일 마지막이면 진짜 체력이 거의 방전 상태인 것 같아. 방전. 21번에 1. 근데 옛날에 방학 때는 맨날 했는데 그지? 이거 배부른데 좀 징징대는 건가? 야 가겠습니다. A1, A2, A100까지를 곱했더니 1이 됐대. 근데 여기는 값들은 다 1이거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하고 1 중에 어떤 값이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걔를 100개를 곱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아, 마이너스 1이 짝수계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 짝수계 있다. 두 개일지, 네 개일지, 여섯 개일지, 여덟 개일지 모르는 거지. 근데 뭘 계산을 하냐면 루트 A1, 루트 A2, 루트 A3, 루트 A100 대부분의 결과는 1이겠지? 하지만 이 중에 누군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i가 발생을 하겠지. 그럼 사실은 이거의 결과는 i를
짝수번 곱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얘가 1이면 그냥 1로 끝나는데 날라가는 곱하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들어있는 놈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얘가 i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인 게 짝수개. 즉 i가 짝수개만큼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한 얘기가 너무 어렵나?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예를 들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다 쳐보자고. 그럼 이거를 곱하면 다 98개는 1이지만 두 개만 i 아니야? 그러니까 i가 두 개 곱해질 수 있는 거고 이 중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네 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 네 개는 i고 나머지 96개는 1이겠지. 그래서 i를 한 번이나 세 번은 못 곱하는 거고 두 번, 네 번, 여섯 번, 여덟 번 곱한 결과들. 그럼 결과들은 1 아니면 마이너스를 배우지 못하죠. 그죠? 정답이 1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거야. 되겠어? 네. 자, 21번에 1번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문제를 다 풀었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문제를 안 풀었더라고. 그래서, 어우, 나 주말에 수업할 거 문제 다 풀어놨구나 해가지고 되게 편안한 마음이었었는데, 근데 뭔가 문제를 안 풀었는데, 잘 풀리네. 다행히. 피곤한 상태라 문제가 더 잘 풀리나? 긴장이 풀려서? 그 왜 영화 치권 같은 거 있잖아. 왜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권이라는 영화 혹시 보나? 아니요. 술 먹고 이렇게 하기도 퍽 때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가 있죠. 자, 21번에 2번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더 잘 싸워. 야, 1, 마이너스 1, i 중에 반복해 선택한 10개의 값들을 선택을 했는데 얘네들을 더했더니 4 더하기 2가 이가 됐대. 야, 봐라.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이 중에 A10인데 그 연산 결과가 4 더하기 2야 이래. 근데 이거의 결과들은 누구 아니면 누구 아니면 누구냐면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I 중에 하나래. 마이너스 I까지 있었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그럼 이제 I의 개수는 확실하게 두 개죠. 누가 누군지 몰라.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I의 개수는 두 개. 그럼 나머지 8개를 몇 개 몇 개씩 가져가야 될까? 얘가 A개? 얘가 B개라면? 일단 A 더하기 B는 8이겠지? 10개 중에 얘가 2개니까? 근데 이거 A개고 이거 B개면 다 더했을 때 A 빼기 B인데 그것이 실수 부분인 4가 되니까 A가 6, 아 1이 6개가 있고 마이너스 1이 2개가 있구나. 이건 어디에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가 들어가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얘네들을 전부 다 세제곱해서 더하고 싶은 거야.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i지? 근데 그거 두 개니까 마이너스 2i라는 결과가 나타나겠지? 이거 세제곱하면 1이지? 여섯 번 곱하면? 아니, 이거 세제곱하면 1이고 개수 여섯 개니까 6이고 근데 이것도 세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고 그럼 그거 두 개니까 마이너스 2고 계산해주면 4 마이너스 2i 4번이다 라고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냥 복수수에 대한 그냥 다양한 응용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죠. 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긴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22번에 1번. 옛날 옛적에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다루지 않는 복소평면이라는 걸 옛날에 배웠어서 복소평면. 복수수를 이제 좌표평면상에 표시를 하는 거야. 실수축, 허수축 이래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해. 솔직히. 지금 22번에 1번이 의미하는 거는 x 더하기 yi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복수수가 있으면 이거를 x, y라는 점에 대응시키겠다. 일종의 함수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네가 얘를 집어넣으면 x좌표를 만들고 y좌표 만들어서 좌표표면에 표시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3 더하기 2i는 3,2에 대응되고 마이너스 3i는 실수분이 없으니까 0, 마이너스 3에 대응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이 3 더하기 4i에 i의 n승을 대응시킨 점을 pn이라 하면 주기 얼마야? 주기 얼마야? 4제. 그러니까 이거 찍다 보면은 어떤 점 4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점이 찍히게 될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그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대. 그럼 좀 한번 찍어보지 뭐. P1이라 함은 3 더하기 4i의 i를 곱한 걸로 대응되는 점의 좌표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i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어디에 찍히게 된다? 마이너스 4,3의 점이 찍히게 되겠죠. 갑니다. 마이너스 4,3이란 이 점이 P1. P2라 함은 3 더하기 4i의 i의 제곱이 대응되는 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점에 그 점이 대응이 됩니다. 너 할 수 있겠냐? 그럼 여기 i 한번 또 곱해봐. 뭐냐? P3. i 곱하면 4, 마이너스 3i, 4, 마이너스 3. 이 점과 원점 대칭되는 4, 마이너스 3. 또 i 한번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 더하기 4i라 그래서 3, 4라는 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가 되는 정사각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4, 4? 근데 왜 그렇게 되냐를 니네가 알 필요는 없어, 사실은. 우리가 복소평면이라는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해보니까 되겠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x좌표 차이 1차이 나고 y좌표 7차이 나니까 루트 50이네. 넓이는 50이 정답이 되겠죠. 응? 네. 응. 오른쪽 거 안 해도 되지 않겠니? 네. 똑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저희 시험에도 또 나와요? 현재 시험에서도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교육과정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걸 이거라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연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왜 A 동그라미 B를 응? 뭐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라 하자. 이런 것처럼 그냥 새롭게 정의하고 낼 수는 있는 거지. 있는 거야? 어, 있는 거야. 그냥 중요한 건 죽여서 하라는 거. 그 여기도 PN, PN 플러스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1, 2, 3, 4만 구하면 돼. 알겠지? 근데 그 점들은 보통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물론 i만 곱할 때, 뭐 딴 걸 곱하면 안 되겠지만 i만 계속 곱하면 회전만 합니다. 이거 사실은 아니냐? 아야 그래. 되게 신기한 게 많은데 이 복소평면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해나 막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막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게 교육과정이 있었던 적도 없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수학 내용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재미난 게 있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냥 이거나 하자.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이는 사. 다음 문제 볼게.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23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해봤냐 혹시? N 대신에 좀 집어넣어 봤니?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봤니? 그럼 답이 나올 텐데. 자, 23번에 2번 누가 질문했니? 자, 이렇게 자꾸 질문한 사람 추궁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질문 안 하고 그러는데. 야, n 대신에 1만 넣어봐. 당연히 안 되지. i에 1 더하기 i를 곱했는데 얘가 양의 실수가 되는 건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그 다음에 i에 1 더하기 i에 제곱 곱하잖아? 이거 뭐야? 2i지, 2i. 그래서 계산하면 그래, 그래, 그래.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 그럼 i에 이제 1 더하기 i에 세제곱을 하겠다는 건 일단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1 더하기 i를 곱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1 더하기 i를 곱하는데 실수가 될 수 없지. 그러면 i에다가 1 더하기 i에 4제곱을 곱하게 되면 1 더하기 i의 제곱이 2i인데 그러니까 그거의 제곱인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i가 되겠지? 야 많이 해봐야 한 8번 안에 나오거든. 근데 물론 이제 아우 선생님 이걸 언제 이렇게 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해보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다섯 번 곱하는 건 의미가 없어. 여기다 1 더하기 i 곱하면 허수문 생기기 때문에 의미 없고 그러면 i에 뭘 곱해보자? 1 더하기 i에 6제곱을 곱해보자. 그럼 이건 i에 2i에 세제곱을 곱하겠다는 뜻이고 왜? 1 더하기 i의 제곱이 2i니까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 얘까지 곱하면 플러스 1이죠? 얘가 바로 드디어 8이 나오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최소가 되는구나. 너무 이제 뭐
수학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노가다를 좀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문제도 많이 있다. 24번의 1번도 같은 맥락의 문제일 거야. 1-i의 m제곱이 마이너스 4의 n제곱을 만족하는 m과 n의 관계를 알아야 두 자리 자연수 mn의 개수를 조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거 제곱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2i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변이 음의 실수라는 게 중요해. m 대신에 2면 마이너스 2i지. 이게 제곱한 거지. 이게 제곱한 결과지. 그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m이 4일 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n 값이 1인 게 가능하죠? 되겠니? 근데 이거는 주기가 얼마라고 참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i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니다. 잠깐만, 가로의 제곱이 이거였고, 그죠? 가로의 4제곱이 이거고. 그럼 가로의 6제곱 볼까?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8i겠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가로의 8승 해볼까?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16이겠지? 아니야, 나는 음의 실수를 원한단 말이야. 음의 실수를 원한단 말이야. 자, 가로의 10승은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2i겠지? 나 음의 실수를 원한다니까. 그럼 가로의 12승은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4가 되죠. 그래서 n값이 얼마일 때? 12일 때 n값은 얼마다? 3승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정도면 규칙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뭐야?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야? n의 개수야? 두 자리 자연수 m과 n의 순서상의 개수를 조사달랍니다. 야, 그럼 그 다음 m이 얼마일까요? m이 그 다음 얼마겠니? 20. 그때 n은 얼마일까요? 그때 n은 얼마일까요? 이거에 20승이면 이거 양변 5승이고 그럼 이거 양변 5승해야 20승 나오게 되는데 그 이거 5승하면 2의 제곱인데 5승이니까 2의 10승? 그럼 n은 10이겠네. 그러니까 이건 1, 3, 5, 7, 9 늘어나는 그건 아니겠네. 되겠니? 자, 그럼 m이 이번에 얼마? 28인 경우. 그럼 n은 얼마일까요? 아, 이거 참 더럽네, 문제가. 이거 양변 7승 해봐, 7승. 14지, 14. 14. 14. 그게 불규칙하게 늘어난 지는 사실은 왜? 28이면 양변 7승. 그럼 2의 제곱이 10승이니까. 그럼 m이 얼마일 때? 36일 때 n의 값이 얼마? 규칙적으로 좀 늘어나지 좀 계산하기 편한데. 이상하게 늘어나네요. 야, 이게 n이 36이면 요거 양면 9승이야 되고 그럼 2의 제곱이 9승인가? 2의 18승이죠? 이제 규칙이 좀 안착된 것 같은데? 이 위가 좀 잘못 계산되냐? 아닌 것 같은데? 5, 7, 9 아니요. 5, 7, 9? 10, 14, 18 아닌 것 같은데. 10?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이거 양변에 5제곱하면 아 4n승 아. 집에 갈까? 자, 5 7 9 그럼 그 다음이 얼마야? 야, 2의 것도 제곱이 아니거든. 44에 11이니? 이제부터 시작이네. 자, 44에 11 52에 얘는 어차피 이제 안착된 거니까 얘가 문제네. 42 52 60 등차 수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개수 계산해도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계산해도 되고 92, 100이 아니야? 두 자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순서상의 개수가 존재한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자리라 했으니까 100은 안 되죠. 242가 아니라 야, 24번에 이번에 나와 있는 그 허수 이거 실수하면 뭐 되는지 알아? 이거 i래, i. 이 아이가 아니라 분모가 2고 분자가 2i가 돼서 이거 i다 i. 24번에 2번 i의 n승 더하기
I의 2N승 더하기 I의 3N승의 결과의 합이 마이너스 3 성립하는 100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주기 얼마? 순수한 I니까 4겠지, 4. 그럼 다 할 필요 없이 1, 2, 3, 3은 해봐야 된다는 거야, 1, 2, 3, 4는.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I 더하기 I제곱 더하기 I3승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랑 얘랑 사라져서. N 대신에 2 대입하면 I의 제곱 더하기 I의 4승 더하기 I의 6승은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라는 결과 되네. 그럼 N 대신에 3 집어넣어주면 I3승 더하기 I6승 더하기 I의 9승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I, I6승은 마이너스 1, I9승은 I, 엄마 얘도 마이너스 1이네.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4 집어넣어 보면 I의 4승, I의 8승, I의 12승의 합은 3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4개 중에 3개, 4분의 3개. 그럼 100개 중에는 75개가 존재하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에 1번. 문제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정리해. 난 문제를 읽을 테니. 응? 아, 그래? 이게 말 많은 문제는 사실은 이 기호만, 이름표만 잘 붙여주면 되는데. 가볼게요. 가볼게요. 이미 다른 반은 기출 테스트 보는 게 시작된 반도 있더라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기출 볼 거야. 일주일에 2회씩. 그리고 우리 처음 만난 날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그 틀린 문제들은 니네가 이제 직전 날 풀게 될 그 직전 보충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니네가 틀린 문제들은 이제 선생님이 걷어서 확인을 합니다. 25번에 1번. 야, 궁금하지 않냐? 실제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우리 학교 걸 좀 먼저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걸 좀 먼저 봤으면 좋겠다. 먼저 봤으면 좋겠어? 먼저 봤으면 좋겠어? 보인 먼저 보면 애들 좀 멘붕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확인할 거야, 그지? 어? 멘붕을 먼저 봐. 아, 멘붕을 좀 먼저 보자. 아, 어? 멘탈 유리 멘탈 될 것 같은데. 근데 시험에 임박해서 진짜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오히려 좀 더 불안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고민 한번 해볼게. 하나는 좀 쉬워 보고 하나는 좀 어려운 거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25번, 1번 가겠습니다. 야,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가 IZ래. 근데 이게 뭐냐면 2라고 하는 건 전압 2와 얘가 전압 이래. 뭐 그런가 보지 뭐. I는 뭔데? 전류래. 뭐 그런가 보지 뭐. Z는 뭐래? Z는 저항이래.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이거 배우지 않냐? V나 IR 이런 거 배우지 않아? 배웠어요. 기술 과정 시간에도 막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저항 계산하고 막 전류 계산하고 하는 거. 과학 시간에 하나? 기술 과정 시간에 하잖아, 그거 원래. 네, 아, 둘 다 해. 그런 걸 근데 사람이 계산을, 물론. 야, 그런데 전기회로에 3-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데 전압이 2 더하기 3I였다면 저항은 무엇인가요? 장난하냐? 나눠주면 되죠? 장난하냐, 씨. 자, 이렇게 25번에 1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